오늘 현장 연결은 임시회가 한창인 서울시의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원철 의장 연결돼 있는데 최근 화두인 지방분권과 서울시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원철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예.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인사독립권 문제, 자치법권, 자치조직권, 정책지원 인력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보면 예. 5대 분야 32개 과제 중에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한 분야밖에 보이진 않고 그나마 저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격히 좀 부족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인사권 독립 문제만 하더라도 의회직 신설이라든지 인사교류 협의회는 좀 빠져있고 그리고 의정활동 공시제도만 봐도 행안부가 우리 의회를 좀 평가하겠다고 하는 이 항목이 있어서 예. 좀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시회는 이 자치분권 TF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왔죠. 신 의장께서는 이 자치분권 네,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1년 8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제 자치분권 TF 단장을 맡아서 활동한 바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 7개 과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인사 독립권, 인사 청문회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요구한 바가 지금 전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 좀 우려를 여러 번 피력을 했고 이러한 기조의 과제가 좀 선행이 돼야 진정한 좀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서울시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이 되신 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직 이르긴 하지만 네. 의회의 기본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두 달이 넘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8월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의회 기본적 역할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당이 이제 차지한 의회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많은 말씀과 우려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예. 박원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서울페이라든지 지금 추경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에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네. 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실 때 하셨던 인사말이 기억납니다. 빛이 있는 곳보다 빛이 필요한 곳에서 함께하겠다. 의정 운영 철학이 담긴 말 같은데 이 전반기 서울시회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정치는 힘없는 자에 좀 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번 10대 의회 모토가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만 시민의 행복과 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고 네. 또 신뢰를 받고 실력 있는 의회로 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네. 자,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저도 오늘 하신 말씀들 잘 기억해 두고 서울시의 행보를 관심 있게 네.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회 신원철 의장 연결해 봤습니다.